1929년 가나 아크라 지역에서 태어난 제임스 바너는 60여 년 동안 인물 사진, 포토 저널리즘 등 다양한 사진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가나와 영국 두 대륙을 사진이라는 장르로 연결해서 초문화적인 서사를 창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50년대 후반 가나가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으로 향했던 그 급변했던 시대를 사진으로 기록했던 가나 최초의 포토저널리스트이기도 했습니다. 53년 제임스 바너는 자신의 첫 번째 스튜디오인 에버영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주변 사람들의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포착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밖에서는 작은 카메라를 들고 가나 전역을 활보하면서 가나의 독립을 향했던 그 급변했던 시대상을 생생하게 포착합니다. 20세기 후반 전체를 관통하는 제임스 바너의 작품들은 지금까지도 젊은 크리에이터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한스 울리 오블스테에 의해서 기획되어졌던 서펜타인 갤러리에서의 제임스 바너 회고전을 통해서 아트 세계씬에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바라카 컨템포러리에서는 제임스 바너의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주옥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제임스 바너의 작품들을 총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1층 안쪽의 전시장에는 제임스 바너의 50년대 에버영 스튜디오 초기 초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진 교육이 드물었던 당시 아프리카 가나에서 사촌이자 인물 사진가였던 JP 도드의 실습생으로 일하면서 사진을 배우고 53년에 자신의 첫 번째 스튜디오인 에버영 스튜디오를 오픈하였습니다. 에버영이라는 스튜디오의 이름은 스칸디나비안 우아에서 제임스 바너가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야기는 북유럽의 여신 이두나와 에버영이라고 불리는 작은 숲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훌륭하고 풍요로운 사과 바구니를 가지고 있었던 여신 이두나의 에버영 숲으로 늙고 지친 영웅이 어느 날 찾아와 자신의 늙어감을 한탄하자 이두나는 그 지친 영웅에게 사과를 건네주었고 그 사과를 먹은 영웅이 젊음과 활기를 되찾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에버영이라는 이름은 당시 제임스 바너의 스튜디오 리터칭 기술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진 속의 인물들을 더 젊고 더 생기 있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당시 젊었던 제임스 바너의 본인 그리고 또 새롭게 변화를 향해가는 젊은 가나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갓 결혼한 신부, 여 경찰, 요기, 배우 등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특별한 삶의 이벤트를 기념하기 위해 에버영 스튜디오를 찾아왔고 바너는 그들을 자연스럽고 친근한 모습으로 포착합니다. 에버영은 그러한 사진 스튜디오이기도 했지만 항상 사람들이 모이고 변화를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장소였습니다. 당시 스튜디오 내부에서 임무를 촬영했지만 전기 공급이 불안했던 당시 가나의 열악한 상황으로 바너는 스튜디오 바깥의 자연광을 적극 활용하며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50년대 초상들은 당시 제임스 바너가 런던 발행의 신문 데일리 그래픽과 협력하여 찍었던 많은 기록적인 사진들과 당시 범아프리카 의회, 유럽 수입품 보이콧, 반식민 폭동 등 당시 가나의 변화에 가던 시대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에버영의 초상들은 골드코스트의 독립전의 징후들을 뿜어내며 로컬적이고 본능적인 것, 자발적인 것, 그러한 것과 정형화되고 무대화된 것 사이의 긴장들을 연출합니다. 사진이라는 매체는 바너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기회와 도전을 주는 운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변화하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사진술을 더 깊이 배우기 위해서 가나의 그런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59년 영국 런던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1층 전시실 중심에 자리 잡은 바너의 60년대 작품들은 다문화 코스모폴리탄의 중심인 런던에서 드럼 매거진의 프리랜서 사진가로 활동하며 외부인의 호기심 어린 눈으로 60년대 스윙과 그때 당시의 모습들을 포착한 사진들입니다.
드럼 매거진은 50년대 남아프리카에서 창간된 최초 아프리카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이었는데요. 제임스 바너는 백인성이 두드러진 패션과 문화의 중심지에서 에린 이브렉, 마리 할로이 같은 흑인 모델들을 포착하고 드럼 매거진의 표지로 실으면서 젊고 매력적인 아프리카 여성의 품이 있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전했습니다. 또한 자수성가한 아프리카인들, 이주민들의 사진들을 통해서 당시 디아스포라의 현실과 경험을 사진으로 담아내었습니다. 벽돌벽에 그림자를 들여온 이 젊은 흑인 목사의 초상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테크닉으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구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너는 개인적이면서도 프로페셔널함으로 사진가로서의 모델과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고 자연스럽게 엮어나가면서 그들의 자연스럽고 힘있는 모습들을 잘 담아냅니다. 피카델리 서커스의 마이크 이건이라는 작품을 보면 당시 BBC 최초 아프리카 방송인이었던 마이크 이건의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힘있게 포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60년대 제임스 바너의 사진들은 식민지에서 비식민화로서의 그런 변화를 맞이하며 타지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아프리카인들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디아스포라 안에 인간의 주체성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2층 전시실에는 바너가 69년 런던에서 다시 가나로 돌아와 가나에 처음 컬러 사진을 보급시키면서 73년에 열었던 두 번째 스튜디오 X23에서 만들어졌던 초상 작품들과 파스텔톤의 아름다운 컬러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의 타지 경험으로 더 섬세하게 또 새로워진 시각으로 자신의 본국인 가나의 풍경과 인물들을 포착하였습니다. 바너의 사진들은 우리에게 어떤 기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사진은 과거의 유물이고 발생했던 일의 흔적임을 환기시킵니다. 그냥 사라질 순간들을 기록하고 주목하는 눈의 존재로서 사진은 기억과 연결됩니다. 바너의 사진은 시간을 되돌려 우리의 현실을 재개념화하고 또 작가주의적 내러티브를 새로이 부여합니다. 식민지 통일부터 60년대 전쟁, 영국의 스윙 60, 70년대의 가나의 모습까지 존재하였지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역사 속 진실의 단면을 드러냅니다. 제임스 바너는 현재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고 그 안에 이야기를 전하고 사진을 통해 무언가를 했다는 느낌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세대의 크리에이티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친 현대사진의 선구자로서 제임스 바너의 작품들은 큰 영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진들은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인식하는 역사와 현재, 미래에서 계속 변화하고 창조하는 영원한 새로움으로 그 상징으로 존재할 것입니다.